자, 여러분! 이번 게임도 저희가 진다면 저희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슈퍼당대 최강예순 전문가가 당신다 정기누 설을 해주마 당구 타자 고니 당달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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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닥에 당구 레슨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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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계 밥 아저씨 so easy 따라오기만 해 올라가는 에버리지 아수라 발발 타 모든 걸 알려줄게 trust me 하지만 노하우 영업 기밀 고수는 달라 모두 알려줄게 how to cue Five and up, hop, 축방 게임에 A must have, have 비껴치기, 앞돌리기, 옆돌리기 볼 시스템 적용, 깨지려 역회전 방금 no English, double A 백날샷 백힐샷 어버커 디스펜 요령과 모든 공의 컨트롤 성립한 레벨 보여주게 거리 트럼을 느껴보라 슈퍼당 엔드바리오스 엔드바리오스 반성 좀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반성하고 오세요. 두 부장 당대리 이번에 어땠나? 당구 치는 게 당대리가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어. 오늘 요거 요 옆돌을 이 옆돌을 쳐줬으면 그치 끝났어. 근데 이거를 치고 나서 몸을 비틀어 얼마나 빠졌으면 저거는 산에 올라가서 공 3개 놓고 계속 연습해야지 이거 계속해야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하는 거야 산에 돌 3개 딱 세워놓고 돌 딱 갖다 놓고 계속 이거를 당점을 둘이 갔다 와 이걸 당점을 못 찾아? 이걸 당점을 여기서 이렇게 소고치하고 그냥 맞아있는 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산에 가서 연습해 이번에 부장이 공 놔주고 이거는 내가 알려줄 사이즈가 안 되니까 올라가서 알려주라니까 이거 몰라. 어떻게 30, 35점 하는데 40점 갖고 이거 놓고 관리줘야지. 뭐, 며칠 전에 연습국 와 해서 뭐 이상하게 한다네. 몰라. 그럼 갔다 와. 알아본다. 그러면 당달은 빼고 둘이 한 명은 빠지자. 사다리 타 갖고. 응? 사다리 타 가지고 둘이 한 명 빠지자고. 당달은 붙여서 빼고. 그러니까. 둘이 여러분들 둘 중에 한 명은 사다리 타고 빠지고 당달은 그냥 가고. 아 내가 볼 때는 당달 형은. 산을 가고 싶어해. 산을 가야지. 산을 가고 싶어. 아니 산을 가야지. 산 속에서 생활 한 몇 년 해. 산 얼굴이잖아. 가야지. 여러분들 당달은 가야죠. 당달은 가야지. 둘이 중에 한 명은 빠지고. 나 당달 오늘 하자. 나랑 당구로 하자. 그냥. 우리 둘 다 못 쳤는데 당구로. 당구로 할까? 어. 당구로 깔끔하게 당구.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당구 연습 바로 가는 거. 봐봐 사다리 타면은. 5대 5지. 근데 당구는 봐봐. 잘 봐봐. 5대 5. 봐봐. 에버 했나와 1점 그냥 아 이런 거를 또 아니지. 아 왜 또 이럴 때 에버를 하냐고. 에버 1.5지. 나 에버 1이지. 그러면 나보다 1.5배를 더 낸다는 거야. 그잖아. 그러니까 내가 30을 놓으면은 45를 넣어야 한다는 거야. 에버대로 치면. 왜냐면 아니면 나 사다리 타야 돼. 5대 5. 당대리는 너 산 갈 거야 아니면 빠지기 한번 칠 거야. 어? 한 명 빠지기 하게. 우리 세 명 가면 재미없어. 당대리 이번 잘 쳤어 못 쳤어? 나 이번에? 어. 못 쳤지. 상 가. 상 가면 돼. 잘 쳤어? 헤드볼 잘 쳤냐고. 근데 당대리보단 잘 쳤지. 비스무릎 끌어게 쳤지. 아이 결정적인 찬스에서 몇 번 내라 했잖아. 내가 봤을 때 결정적인 나는 안 쳤잖아. 승부에서. 나는 시작을 안 쳤잖아. 난 빠져야지 원래. 근데 19니까 빠지기는 그렇고 뭔가를 한다고. 나 이기면 나는 빼주라고. 아 그럼 짧게 놓고 나도 할게. 짧게 놓고. 셋이? 어 길게 놓고 하지 말고. 3시면 사다리 타자. 한명 빠지기. 한명 빠지기? 어. 그래? 자, 여러분. 자, 이제 화면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화면 전환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 당달 해커짱 두께비. 자, 꽝꽝 BJ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명은 BJ 보는 거예요. 누르고 바로 BJ 누르면 돼. 자, 꽝부터 하자.
일단 먼저. 아니 위에 벌써 그림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시작. 비디 눌러. 밑에 맨 꽝. 예, 꽝꽝꽝. 두께비 나와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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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봉이 있다 했냐 안 했냐? 만세! 여러분들! 만세! 만세! 여러분들! 여러분들! PJ 이번에 재밌게 봐드릴게요. 거의 반동아이급으로 만들어줄게요 여러분들. 아 마지막 괜히 바꿨다. 아 나 진짜 착하게 살라고 했냐 안 했냐? 당대리! 어? 여러분들 착하게 살았죠? 왜 갑자기 악수를 해? 자 과장 가야지. 자, 여러분들. 뭐 1년 전에 갔다가 과장 가야지. 아이고. 어? 아. 6년도 안에 두 장을 넘는 직급을 주겠네. 아, 가야지. 여러분들. 가야지. 가야지. 진 사람. 진 사람. 설악산. 설악산 꼭대기 흔들바위 앞에서 연습하기. 설악산 흔들바위. 자, 여러분. 우리 당대리가 사실 산에 되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자. 아닌데요? 아닌가? 일단 남산이? 일단 담배 피고 오겠습니다. 오늘 담배 피고 오겠습니다. 아하! 어이씨구! 응? 갔다 한번 갔다 오면은 바로 그냥 과장 승진이네. 아 저 두께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미치겠네. 그래 뭐 방법 없을까? 어? 방법 없을까? 아니 자탕아 자탕아 아니 진러 형 자탕아 현백님, 최학전공님. 아니 잠깐만. 겁나 맛있는 걸 먹으러 산에 저기 청계산 아니면 딴 데 갔다고 해도 안 꼬셔지겠지? 잠깐만 기다려라. 여러분, 여 자탕아, 최학전공님 구라로 미션 살벌하게 해줬다고 두께 형 같이 셋이 쳐가지고 두께 형 셋이 쳐가지고 그. 산에 가는 거 안 걸리기만 하면 셋 중에 꼴등만 안 하면 5천 개씩 준다고 네 명이서 응? 여러분 일단 자탕이 태학전공님 그리고 여기 현백님 어? 그러면 네 명 2만 개 두께형이 만약에 좀 반장 하거든 그러면 꼴등만 안 하면 어? 2만 개 준다고 자 어! 네. 지금 자탕이랑 현백님, 태학전공님 셋이서 5천 개씩 준대.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셋이서 쳐가지고 땡큐 태학전공님 10개 쌉싸비오스 미션 1대1대1로 쳐서 두께씨 1등 하면 별풍 2만 개 2등 하면 그래! 아니 또 아니 야 잠깐만 앉아봐 왜 나를 불러요 잠깐만 두부장 이사 가야지. 어? 아니 얼마까지 부자고 있을 건가? 아니 제가 어? 태학전공님 제가 알려줄게 잠깐만 부자 하지마 한번 또 하자고 한다니까 이런 그림 나오면 우리 아침 6시까지 통화하는 뭔 소리야 하나만 무조건 만 개라고 2만 개 아니면 땡큐 태학전공님 10개 쌉싸비오스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네 안진마잖아 그렇지 제대로 말씀하시네 2만 개라고 1등 하면 2만 개 아 그럼 여러분들 진짜 싸랄게 한번 쳐요 아 나 또 진짜 꼴등만 안 하면 돼 하려면 1등 해야지 뭐 꼴등만 하면 돼 뭔 하려면 1등 여러분들 아니 진짜 아니 태학정우님하고 현백님하고 자탕이 후회 안 해요? 2만 개 진짜 한번 먹어요? 한번 꿀꺽 한번 해줘? 어? 한번 해줘? 우리 잇몸 만 개 무슨 한번 보여줘요 만 개 이기고 어? 이기고 잇몸 만 개 무슨 한번 보여달라고 아니 이기고 괜히 여기서 웃었다가 가갖고 개털지면 또 여러분들 당구 오늘 누가 그랬죠? 요즘 두께씨 치는 거 보니까 27점이라고 지금 보여줄게요 32점 같은 30점 보여주겠습니다 20개 그 3큐먼 끝나지 뭐 그래가지고 나 또 이상하게 또 풍선까지 주면서 또 산을 가지 말아라 아 풍선을 주면서까지 가지 말아라 아 그렇지 아 너무 고맙습니다 풍선을 주면서까지도 가지 말라네 또 참 진짜 잘 지었네 가만 가만 가만
역시 감기 참 쉬워요. 야, 혹시나 거절할까봐. 야, 죽긴 나 떨렸다니까. 혹시나 거절할까봐.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골치하면 가는 거야? 골대하면 가는 거야. 골대하면? 무조건 죽게 형. 형 숙이 숙이 앞에 앞에 쓰다라 숙이 무조건 알았어. 아니, 진짜로 알았어. 앞에 쓰다라 숙이 알았어. 조갱 들어와. 아니 아 나 어쩌면 좋아. 야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무서워요. 저희 방송이 정말 이렇게 무서워요 진짜로. 야 저 진짜 여기 구석탱이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자리 비우면 안 돼요 진짜로. 절대 자리 비우면 안 돼요. 와아아 이제 좀 편안하네. 아니 원래 아 원래는 오빠들이 어? 아 흡연실 방송 켜놨어. 아 진짜 어쩌다가 진짜 오빠들이 저렇게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좀 아쉽네요. 전 절대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죠 알죠 여러분들. 빠른 손절은 아니고요. 손절까진 아니에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두께 오빠가 되게 똑똑하시거든요. 다들 좋아요, 꿀잼 구독 좀 눌러주세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럼요. 우리 바보 오빠들이 얼마나 노력해주는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뱅킹하네요, 뱅킹. 셋이서 하니까 자, 일단 당달 오빠가 제일 가깝고 당달 오빠가 초구네. 아, 원래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거 떼봐야 돼.